음악방송에 재컴백해서 6관왕을 차지한 브레이브걸스. 최근 주말 예능까지 싹쓸이하며 역주행의 인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꼬북좌가 입덕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면 출구를 봉쇄하고 있는 이 멤버가 있지요. 바로 단발좌 유나. 브레이브걸스 실세 막내 단발좌가 사주를 보러 간 곳에서 들은 의미심장한 말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센언니 외모에 그렇지 않은 반전 성격까지 조정관 단발.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중학생 이후로 15년간 고수해온 단발머리와 카리스마 있는 외모, 그리고 개구진 성격으로 브레이브걸스의 막내 남동생 같은 포지션을 맡고 있는 유나. 그러나 어린 시절의 유나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린 시절의 유나는 무조건 분홍색의 예쁜 것을 좋아하는 공주마마였다는 점. 유나의 기억에도 이쁜 척도 많이 하고 미스코리아가 될 거야 땅! 땅! 하며 돌아다니는 완전 고집불통 공주병 소녀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취미가 정리정돈, 그림, 사진, 꾸미기, 만들기 등으로 알고 보면 정말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부분이 많은데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애교를 시키면 어려워하지만 기분이 업되면 찐 애교가 마구 나오는 단발좌. 오빠!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이제 저의 귀여움을 알아버린 거지. 약간 나의 귀여움을 알아버려가지고 시크 도도가 사라진 거지. 카톡 잘 씹을 것 같은 시크한 이미지가 입덕 포인트지만 볼수록 점점 귀여운 반전 이미지에 어느새 출구가 닫혀서 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결실 있는 삶을 살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나. 유나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했는데요. 어렸을 때 꿈은 미스코리아, 가수, 화가, 그리고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 등 많은 꿈을 꾸었지만 최종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학창시절 레드락이라는 교내 스쿨 밴드에도 들어가고 음대에 가기 위해서 실용음악 입시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악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타도 연습했던 유나. 언젠가 멋지게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모습 보여준다고 했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없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대를 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입시에 실패. 그러나 솔로 가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요. 가이드 보컬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데뷔는 쉽지 않았죠. 알바를 병행하며 하는 음악 활동에 점점 지쳐가던 유나는 승무원이신 어머니의 권유에 승무원이 되고자 항공과 대학을 준비하여 합격했지만 음악 없이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얻어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달인 12월 작곡으로 유명해서 지원하게 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합격. 그리고 짧은 연습생 기간을 거쳐 브레이브걸스 2기로 데뷔까지. 처음에는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힘내지 않아도 된다, 성공을 향해 달리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가수를 하는 것이 더 힘이 된다며 응원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많은 스케줄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유나를 보며 유나만큼 부모님도 행복하시겠죠? 최종적인 꿈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오래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유나. 왕눈자 은지는 유나를 엄마 같은 멤버라고 할 만큼 은근히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데요. 언니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하면서도 은근 잘 챙겨주는 츤데레스러운 면모에 팬들은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 중 하나는 안무 단장님에게 참외를 깎아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롤린의 안무를 만들어준 정상급 안무팀 DQ. DQ 안무팀은 B, 이효리, 포비닛, 테티서, 에이핑크 등 수많은 아이돌들의 안무를 짜준 팀입니다. 하지만 롤린의 안무를 짜주시던 날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유나는 안무 단장님에게 참외를 깎아드렸다고 합니다. 보통 어른분들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하시면서 거절하는데 이날 유독 피곤하시던 안무 단장님은 빨리 가져와봐 라고 하셨다고 해요.
하셨대요. 빨리 가져와봐. 그러면서도 더 가져와 더 라고 하셔서 더 가져와 더 홍삼까지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나와 뿌걸 멤버들 덕에 원기 충전한 안무 팀장님은 전설의 롤링 포인트 안무 가오리 춤을 10초 만에 뚝딱 만드셨습니다. 얻어먹은 것이 많이 고마우셨는지 안무를 만들 때마다 뿌거리들의 표정이 안 좋으면 눈치를 보며 아니야 아니지 다르게 해보자 하며 더 신경 써주셨다고 하는데요. 유나와 뿌거리들의 배려로 이런 대박 안무가 나왔던 것이었네요. 아 이후로 이 안무 단장님은 연습실 오실 때마다 뭐 없냐? 라며 먹을 것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매보자 민영과 꼬북자 유정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민영은 피나는 꿈을 그리고 유정은 구렁이 꿈을 통해 그 당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역주행을 예지했었다고 했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유나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나의 경우는 더 정확했죠. 지금은 군인들의 스타라는 뜻으로 군바리 스타라고 불리지만 역주행이 있기 전 팀의 해체를 기다리며 이후 카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던 유나. 역주행 전에 팬들과 라이브 소통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로 정말 힘들어하던 유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브레이브걸스의 활동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던 유나의 심정은 인스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는 법 뭐라도 해 어쩌겠어.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함에 다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나요? 저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곤 하는데 가끔 다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작년 한해 유나가 정말 힘들어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 유나는 기분 전환의 방법으로 사주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주가가 유나에게 해준 말이 정말 대박이죠. 어떤 영상이 보인다. 그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영상이 보인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자연재해로 어쩌면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운전만의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2020년.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주가의 이야기는 그저 위로로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한 영상으로 인해 대박 역주행에 성공한 브레이브걸스. 정말 좋은 일을 예견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든 두라미들, 여러분 곁에 무언가가 좋은 일을 예견해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음악방송 1위 육가왕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브레이브걸스. 이제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예능에도 여기저기 나오면서 더 많은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새 앨범을 준비하는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죠. 인터뷰 내내 비어있는 썸머퀸의 자리를 노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운전만의 같은 감성적인 노래도 정말 좋지만 롤린 하일처럼 시원한 청량감 노래가 나오길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 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소개되지 않은 유나의 재밌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두유람이 소개해줬으면 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기는 상상했어요. 그런 건 다 자유니까 해도 되고.